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 검찰 대학살을 한 문재인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을 정말 대돼지로 아는 것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요. 수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보실 때 국회 통과 될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가 있고요. 제조 과반수가 이제 동의를 해야지만 탄핵 소추안이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일단 그 의석수로 보면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108석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슈가 결국 총선을 90일 앞두고 이제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어떤 문제를 결국 총선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오면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무력화돼버리면 그 다음에 칼날은 결국 야당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만약 이제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소가 상당수가 됐고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순치가 돼버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인사 문제는 결국은 심판은 국민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결국 이 사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결국 총선의 어떤 영향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장기정이 되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차재원 교수님. 네. 뭐 각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번 사안에서 그랬던 게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나 입장을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그 뭡니까? 나름 그러니까 법 여권을 형성하고 있던 군소 정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찰 인사 자체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인사였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검찰 개혁 차원에서도 인사는 필요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 장악 의도로 익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계속 유지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의 인사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일선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장선 그리고 담당 검사들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4+1에 또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준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강신욱 대변인이 검찰이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그 우리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부결될 수 있느냐. 그런 아마 우리의 그러니까 해지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설사 지금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의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탄핵 소추시키는 그 부분의 정치적 후폭풍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을 때는 상당히 아마 부작용이 올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이현종 의원 말씀처럼 아마 탄핵 소추안에 아마 자유한국당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 네. 그렇지만 이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뭐 지금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정치적 현안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뭡니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상당히 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이번에 그러니까 인사 자체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현정 위원과 차재영 교수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